오늘은 우리가 용신취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데요. 용신취용법, 말은 거창한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용신에 대해서 용신의 어떤 의의, 정의, 그 다음에 용신을 잡다 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 여부를 따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신강 신약을 따지는 뭐 그런 것들이 억부라든가 또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또 신살에 대해서는 용어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또 설령 용신을 우리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용신운이 어떻게 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또 적용 또 방법이 달라진다. 이것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용신취용법이란 이름 하에 과연 그러면은 용신은 어떻게 진짜 우리가 정하고 잡을 것인가? 아, 용신을 정하는 법,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용신의 의의, 정의, 아, 용신이 무엇이고 용신의 행운이 어떻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용신은 과연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신의 어떤 구분 속에서도 용희기구한 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기륭을 우리가 접목시켜 보았다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진짜 용신을 우리가 일반 사주를 놓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인가, 용신을 정하고 취하고 잡는 방법을 이름하여서 용신취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 말고 간략하게 뭐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만 용신취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해서 한번 좀 보시기로 하자고요. 용신을 정하는 방법, 이렇게 용신을 정하는 용신정법, 용신정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크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나눠요. 그냥 이렇게 나눠. 그냥 일반 사주라고 하는 이러한 구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사주 또는 특별사주 이렇게 또 나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주팔자는 여덟 글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나는 시간을 몰라요. 개 밥 줄 때, 소 염을 끓일 때, 이때 태어나서 시간을 몰라요 하면 3주밖에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팔자는 사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모든 사주의 양태, 형태가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누죠.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그 양태가 뭐냐면 하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사주나 저의 사주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는 생전에 처음 보는 사주예요. 목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나 화으로 다 돼 있거나 어쨌든 하나로 돼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뭐 재성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경우는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경우는 인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아주 신기한 사주 팔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 모아서 특별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 사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저한테 문자를 넣어줘. 어떤 분들이 이거 해석을 해달라고 해드릴까요? 못해줘. 하도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감명을 하시다 보면 이런 특별 사주들이 온답니다. 만나게 되고요. 근데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소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일반 사주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격 사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정격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격을 이렇게 내자를 쓰고 정격은 발을 정자를 써서 바른 격의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저러한 고서에 나오는 용어들은 하등에 쓰잘데기 없는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고서에 나오는 용어들 많이 외운다고 해서 사주 잘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돼. 지금부터 무조건 여러분이나 저희 사주는 어느 사주? 그냥 일반 사주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왜? 이렇게 내격 사주니 정격 사주니 하면은 저 뒤에 가면 또 격국을 배우셔요. 여러분이 격국을 배울 때도 내격이 있고 외격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서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저하고 지금부터 약속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주 95%는 무조건 일반 사주다. 내격 사주도 정격 사주가 아니야. 일반 사주다. 이렇게 저하고 이제 우리가 언어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주 편해. 자, 일반 사주는 여러분이나 저의 사주다. 거기에 비해서 특별 사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 사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보시면은 막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진데 이 특별 사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주를 보니까 하나로 돼 있어. 아까 봤든지 다시 얘기해서 오행이 하나로 돼 있는 것들, 목에서부터 저기 수까지 하나로 돼 있는 경우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특별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 특별 사주 중에서도 하나로 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행 득기격이다 이런 얘기를 쓴답니다. 네, 그래요. 일행 득기격이란 얘기를 쓰고 나가서 전화하라 그러세요. 예, 전화 오면 나가서 꼭 하세요. 꼭 전화 오면 나가서 하세요. 문 밖에 나가서 꼭 하실 일이 있으면요. 네. 자, 다시 특별 사주는 여러분 몇 가지로다가 우리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반 사주는 하는 거야. 얘가 원래 강하니까 누구를 얘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강하니까 화를 다스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화가 있어. 여기에 싹 보니까 화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종강격이에요? 아니지. 뭐가 용신이에요? 화가 용신이잖아. 그냥 식상이 있으니까 식상이 용신이지. 근데 없어. 이렇게 없고 온통 뭐예요? 수야. 수는 뭐야? 전부 다 이거 이행격이잖아. 따져보면 그렇죠. 이행격이지만 인성이 상대적으로 뭐예요? 많죠? 많아서 얘는 싫어도 뭐야? 인성을 그냥 용한다 그래. 인성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성 자체가 뭐예요? 용신. 그래서 수운에 발복한다. 그러니까 얘를 또 생해주는 게 뭐예요? 금이잖아. 그렇죠? 아, 나한테는 관성이야. 관성이 희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종강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이것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를 했죠? 종한다고 하는 것은 술집에 삐끼가 무조건 오라 그래서 난 따라갔을 뿐이야. 먹고 나니까 계산서가 바가지로 나온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왜? 마누라한테 홀킨 거야. 어? 오, 몇백만 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내가 원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이 사주팔자 내가 원해서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야. 얘 세력이 강하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이걸 종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주팔자 용신법이라고 하더라도 합박격이 순이라고 청기한 반면 종격은 그렇게 썩 아름답지가 않아요. 같은 용신법이라고 하더라도 순도를 따져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많이 들었어요. 종격인데 어떤 건 종왕격이 어떤 건 종강격 이런 얘기.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를 보니까 세 번째는 종악격이 이렇게 있어. 참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종왕격 그러면 종비격 그러면 뭐야? 비겁을 많아서 종인격 이러면 되잖아.
여긴 종 아까 그러면 식상이 아니까 식상이면 종 식격 이러면 되잖아. 내 팔자에 식상이 너무 많아. 자, 나 입장에서 식상은 내가 주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내가 주는 받는 입장은 누구야? 아이야. 엄마 입장에선. 그래서 받고 내가 주는 것을 아이의 입장에서 실제 이 종아의 아자 이런 아자를 쓴다니까 어린 아자의 아자를 종합계. 자, 여러분 여기처럼 이제 종강객이 아까처럼 됐다고 보자고 이렇게 됐어. 여기 전부 다 수야. 수 이렇게 됐어. 이사주가 여자야. 종강격이 되었어요. 그럼 어때요, 남자는? 다 밀어줘야 되죠. 그쵸? 자, 내가 이걸로 너무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물의 등치가. 나를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해졌어. 굉장히 힘이 강해졌잖아. 화운에 발복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얘기예요. 육체의 얘기를 좀 하자고. 여자 입장에서. 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건 차치하더라도 육체의 관점, 사회적 관점, 심적 관점이 있잖아요.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문제야? 금이 없잖아요. 예수가 뭐를 갖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금을 갖다 쓰려고 하지요, 이만큼. 왜? 나의 세력을 유지하려면 얘를 갖다 불 쏘시개로 만들어지면 내가 배가 부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주 팔자는, 이 나는 금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팔자는 혼자 사는 팔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고. 종강경이면 사주가 좋아요, 나빠요?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 안 되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혼자 살 팔자야.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인성으로 강해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돼. 이 사주를 우리가 마마보이, 또 하나 에디슨. 에디슨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에디슨의 사주 팔자요, 마마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보자고. 이번에는 종환격이야. 이번에는 거꾸로 종환격은 뭐야? 전부 다 비겁이 퇴과하잖아. 나밖에 없어. 이건 에디슨 아닌데 뭐예요? 너무 자기 기운이 강해. 아, 그래서 아집도 있고 고집도 세고 우리가 천간지지가 같으니까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유아독존형 이렇게 얘기를 해. 대단한 기운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명이니까 나쁘고 남명이라 좋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종강격의 인성이 꽉 차인 남명이라고 보자고.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에디슨이니까, 마마보이니까. 에디슨의 특징, 대인관계가 원만치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골수다 이렇게 얘기해. 왜? 계란을 품고 혼자 생각해. 아주 외골수야. 혼자 살아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념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인성이 강한 사람이 주식 시장 하셔야 돼. 주식 분석, 애널리스트, 다시 얘기해서 펀드 매니저, 또는 뭐 요즘 유행하는 코인이 있죠? 이런 거 하셔야 돼. 근데 이 인성이 강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어떤 심리 게임에 들어가시잖아. 홀라당 말아먹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환격이다, 종강격이다 하는 사람들은 용신은 지금 우리가 사주 분석하는 거 아니죠? 행운에서 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용신이 뭐냐를.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 사람이 놓여있는 사주팔자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사회적 관점, 심적 관점들이 다 어때요? 육체의 관점들이 좋고 나쁨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용신 우리 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종합격을 보자고. 종합격은 오직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여기밖에. 이래. 이걸 우리가 오지랖 브루스라고 얘기를 해. 난리 브루스야.
감성계의 대왕이고 변덕의 대왕이고 그렇죠? 아주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해 아주 자기 운이 양의 발산의 영역들이죠.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 또 이번에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럴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여기도 뭐야 똑같잖아요. 다 상관이잖아. 식상이잖아요.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식상을 쫓아간다 그래서 종악격이다. 식상을 쫓아간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식상 자체가 뭐예요? 용신이에요. 용신이라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종악격을 용신의 운이 들어온다 뭐 희신의 운이 들어 희신은 당연히 금이겠죠. 그렇죠? 이런 운이 들어온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심리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식상 이렇게 종화가 많은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여기 종광 종강 여기 이정 종광 종강은 굉장히 신강하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전부 다 참 다 신약해. 내 뜻대로 살아가요? 못 살아가. 다시 얘기해서 팔랑기요 내 뜻대로 못 살아가는 폼상 폼사요 야당 대변인이요 감성계가 발달해서 직업이 100개이요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한다면 직업이 100개고 여자라고 한다면 혼자 살 팔자들이야. 왜? 식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육칠일로부터 누굴 치는 거예요? 관을 치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는 육칠이 누구예요? 내 입장에서는 여자잖아. 자식이잖아. 그쵸? 자식을 놓고 났더니 자식이 치는 것이 결국 화를 치잖아요. 아, 그래서 득자하고 어떻게? 부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식상이 이 사람이 종왕격이다. 종악격이다. 예를 들어 종악격이라고 얘기한다면 와 식상이 많아도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서 당신을 앉아서 격리 업무나 해 하면 할까요? 그게 안 돼. 아, 나가서 일단 으쌰으쌰 해야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종악격이고 이번에는 재성을 한번 보자고요. 재성이 많아도 너무 많아. 이거를 우리가 종재격이다. 여러분 이제 종 여기 다섯 번째는 종살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 뭐 인격이라는 것은 종강격이니까 요건 뭐 얘기를 안 하고 종재격은 재성이 많아서 그런 거야. 어떤 사주가 보니까 전부 다 이래. 전부 다 이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주가 있어. 이 사주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재성을 쫓아가야 돼. 자,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벌었네요? 아니요. 그러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심리라 그랬어요? 무조건 아 눈치 900단에 절간에 세우주시구나.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옥빈인. 부옥빈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은 그럴듯한데 속에 들어가보면 어떻게 빈인이야. 가난한 사람이라고. 껍데기는 부옥이 아주 집이 아주 끝내주게 아주 멋있어. 아주 집이. 근데 속에 들어가니까 빈인이야. 가난해. 쌀밥을 해놨는데 반찬이 없어. 맹물로 먹어.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일을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밤 11시쯤에 닭다리를 먹고 있더라고. 이게 저 도시락 일회용이에요. 근데 보통은 뭐 우유를 사다 놓는다는 거 하고 같이 마시고 먹잖아요. 그 사우나 거기서 먹는 게 뭐냐고. 우리 거기서 물 끼얹는 그 대야 있어요. 그래서 찬물을 떠다가 놓고서 그걸 마시면서 먹고. 노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 개념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 팔자들도 있구나. 허겁지겁 먹으면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런 팔자들을 보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물론 은행맨들, 금융맨들, 그러니까 증권회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 돈이 많을 것 같잖아. 예, 자기 제품이 돈이니까. 제품을 돈을 다루니까. 근데 그 속내는 어때요? 우리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돈을 보는 직업들이라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직업이 금융맨이에요. 그러니까 팔자는 타고남이에요. 그래서 이런 팔자들은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하니까, 제격들은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하니까 나 돈 벌 거야, 사업가 될 거야. 여러분, 사업가가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돈은 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된대.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고등학교 거기가 연예인을 꿈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연예인이 될 수는 있지만 성공하지 못해요. 왜? 타고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찍부터 수치를 다루는 자격증을 따셔야 돼. 안 그러면 직업이 100개. 특히 종합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내가 내 사람을 사귄다, 아니면 뭐 배우자를 만난다, 아니면 등등 우리가 사귈 때 이렇게 종을 놓은 사람들을 특히 잘 보셔야 돼. 자, 이번에는 관이 너무 많아. 관이 너무 많아. 이걸 우리가 종살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여기 보니까 금이야. 이렇게 금이야.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갑목이 진정 금을 원할까요? 원치를 않죠. 근데 이런 사주 있다니까요. 따라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종살격 또는 종관살격 이렇게 얘기해. 종살격, 종관살격. 관과 살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관은 식상이 있을 때, 살은 식상이 없을 때. 참 안타까워 이런 사주들이. 이 사주는 제일 먼저 어디가 아프겠죠? 얘가 다쳤잖아요. 목이. 목이 다쳐. 목이. 여기가 다쳐. 머리가 아프고 뼈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간 기능이 나쁘고 이가 나쁘고 눈이 나쁜 사주 팔자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어떤 남자하고 인연이 돼요? 되게 못된 남자. 남명이라고 하면 어떤 여자를 만나요? 매일 날 때리는 여자. 이런 사람하고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 종살격을 가지고 악부, 악처 이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보자고.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여명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 거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 거의 어떤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남자를 만나. 그리고 파에 병이 들어오면 되게 우리가 일찍 결혼하면은 일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관이 많으면 편관으로 들어가죠. 전부 다 편관이 많으면 건강상으로 몸이 아프고, 어떤 배우자, 내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 자리가 어때요? 전부 다 금국에 놓여 있죠. 그러면 배우자가 센 여자를 만나거나 여자 입장에서도 센 남자를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업상을 대체합니다. 어떤 직업이에요? 총칼폰을 만지는 직업에 들어가라. 아니면 하다못해 운동선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업상으로 대처하는 경우. 근데 팔자 소관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주 팔자가 이 종자를 놓은 사람들이 결국 자식을 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종격이 돼. 왜? 운명은 유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나의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이 현상을 내가 타파하려면은 제 2세는 놓을 때 어떻게 알아? 제왕절개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사주팔자의 운명을 내가
그냥 보듬고 가면은 30년 후에는 뭐가 돼요? 나의 엄마요? 현재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 좋은 점을 승계하더라도 나쁜 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개운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용신추용법을 장시간 동안 일반 사주에 있어서 네 개, 억부, 병약, 통관, 조회 네 개를 봤고, 그 다음에 특별 사주에 있어서 종격을 봤어요. 지금 종격을 보니까 종격도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 다섯 개가 있어. 종격이 다섯 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행격이 있고, 세 번째는 이행격이 있어요. 이건 너무 쉬워. 왜? 일행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까 얘기해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 목목목목이야. 이렇게. 이거 용신이 뭐예요? 목이야. 얘를 생하는 수가 희신이고. 그럼 이행격은 무엇인가? 이행격은 갑 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병이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을사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전부 다 목화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진 것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생의 관점이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갑신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신유가 이렇게 신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무슨 뭐 을류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무슨 목이 있다가 여기에 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사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극의 구조도 있을 수가 있어. 어쨌든 생극의 구조가 있지만 이렇게 이행격은 똑같아. 2분의 결국 50대 50이에요 세력이 50대 50이야 무얼 보고 용신으로 잡을까? 이행격은 바로 월시를 보고 잡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 인성이 다섯 개고 뭐가 했든, 그래 쉽게 말해서 이행격인데 무엇이 내게 무엇이 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셨죠? 네. 이럴 때 네 개 50대 50이잖아요 이럴 때 용신을 잡는 기준은 월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행격 일행격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용신을 월지로 잡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신강인지 신약인지 월지를 보고 근데 이행격인 경우 보시자고. 인성과 비겁이 많거나 비겁이 인성과 비겁으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인성과 비겁으로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얘는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자고요. 얘는 월지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 등령했잖아요. 얘는 신강해. 근데 100% 신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신강명이야. 기본적으로 월지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운에서 보니까 인성과 비겁이 아닌 다른 운으로 흐를 수 있죠. 이럴 때 뭐라 그런다? 아, 신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만 보고서 신강 신약을 따지지 말고 행운을 보고서도 따져야 되는 것들 이렇게 본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행격, 이행격까지 봤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학이격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